한미 정보당국, 정부 당국자들까지 대비하고 있는 북한의 급변 사태, 제발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LA 뉴스 좀 정리해보고 다시 서울 코리아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LA시는, 미국 LA시는 한국이나 축제 프레이드 행사가 열렸죠. 열렸죠. 또 오렌지 카운티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우리 LA 축제는 2만 불 정도를 흑자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임자들이 사무실에 엔트리 제대로 내지 않아가지고 지금 약 3만 몇천 불이 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5일 날 법원에서 사무실 문을 폐쇄시킨다, 문을 잠그는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일 사이 어떤 변수겠지 모르겠는데, 한편 이사들이, 축제재단 이사들이 배무한 회장을 제명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개파동이 일어났다, 400만 달러 개파동이 일어났다, 뉴스가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400만 달러 개파동. 네, 잘 정리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코레타운에서 35년간 이상 한방을 운영했던 백형근 원장, 네, 이분이 어제 그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다 합니다. 췌장암, 췌장암. 본 기자가 30년간 그분을 잘 알고 가끔 1년 한두 번씩 약도 받아 먹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고, 그 장례식에 갔다가 또 한 번 시체가 되어 있는, 누워 있는 그 시신을 바라볼 때 이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민 2세대 계속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팍팍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길에 보이던, 식당에서 만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병석에 누워있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한인 이민 1세들, 죽음은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생 무상,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런 말도 있죠. 어쨌든 저승에 가 있는 백형근 백부 한인 원장 명복을 빕니다.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각 방송을 통해서 즐거운 세상 행복 만들기 행복 전도사 최윤희 씨 부부가 갖추었죠. 젊은 베르테 슬픔,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케 하는 이 죽음, 너무 병이 고통이 심해서 남편 몰래 죽으려 하다가 결국 남편과 같이 죽었죠. 남편이 아내를 먼저 죽이고, 아내를 먼저 죽이고 뒤따라 죽은 이 남편의 이 스토리, 죽음 스토리. 우리 한국인들 내일 이렇게 죽을지 몰라도 오늘 한 포기의 배추가 필요하다고 찌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병이 있는 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슬프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모습, 특히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조았다 죽이고 따라 죽었다는 이 뉴스를 들어볼 때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나 로미오 줄리엣보다도 그 작품보다 더 우수한 논픽션이 우리 서울에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 LA 올림픽 경찰서가 있죠. 올림픽 경찰서 우리 한국인들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범죄 수가 좀 줄어들고 또 근거율이 높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찰 신고를 하면 그냥 막바로 달려오죠. 5분 대기조들이. 네, 이 점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하는 경찰들 좀 더 형법학을 공부해서 접수 받을 때 상대방 불쾌감 주지 않고, 네, 짜증내지 말고, 네, 그런 모습으로 접수해주고, 우리 올림픽 지역에 있는 올림픽 경찰서 앞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못 받더라도 큰 상 받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 LA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네,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앞으로 대선 후보들입니까? 네, 대선 후보들.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후원단체들이 LA에서 이제 발동 시작했습니다. 발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도 많이 있죠. 몇 사람이 후원회를 구성했다가 자초하긴 했는데, 이제 뉴 한국의 힘이라는 단체가
이제 깃발을 올렸는데 또 한나라당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다 그러죠. 그런데 본 기자가 뒷구멍을 쭉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뉴 한국의 힘이 단체에 이 사람들 분명히 한나라당에 있는 사람들이 묵인하고 있다. 묵인 이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됐던 사실을 본 기자가 포착했습니다. 어쨌든 12월 달에 한나라당 팀들이 많이 오니까, 의원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어떤 행사하는가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13일 이 방송 시작하는 시간은 10월 13일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경 10시 그 사이에 우리 한국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 지난 4월 달에 한인회장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축하 파티 했죠. 이분들이 두 사람이 말썽을 부린다 문제가 되니까 총영사관에서 중재를 하겠다 나섰습니다. 그러나 남자 박유환 씨는 응했는데 여자 스칼렘 쪽에서는 못 간다, 총영사를 가장했다. 신문에 보도됐죠. 내일 신문에 보도될 겁니다만은 우리는 재판했고 이겼다. 손해배상도로 청구하려고 한다. 무슨 중재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쨌든 처녀가 아이를 뵈도 자기 할 말이 있다 그랬죠. 한인의 문제. 네, 두 사람 후보가 나갔다가 싸움이 났죠. 내 놈이 금품 향 접대 받았다. 선거 위반이다. 너는 나가라. 아웃시켰죠. 네, 말은 맞습니다만 이 문제 또 제론합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심리를 해야 될 선거관리위원들이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본 기자는 지금 돈이 없어서 재판을 못합니다만은 누군가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예전에 재판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한인의 재판 하면 해볼만 합니다. 이 재판을 누군가가 시도해야 됩니다. 한인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한인회는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네, 약 35년 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만든 비영리단체법입니다. 그 비영리단체법은 회사법을 인용을 참조해서 만들었는데 이 한인회가 비영리단체들이 중요한 정관 해치기 때도 고칠 때 개정할 때 수정할 때 반드시 회장을 선출한 육군자들 한인들을 모아서 100명도 필요 없습니다. 30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청회 통해서 우리가 회장 임기를 재연장하려고 하는데 좋아하느냐 좋느냐 찬성하느냐 손을 거슬리 밝혀라 등등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사들이 한인 이사 몇 명 앉아가지고 뜯어 고쳐가지고 회장 한번 더 하겠다 불출마 선언을 없애고 재출마하게끔 만들고 거기다가 기부금을 받은 돈을 제대로 신문에 공고하지 않는다거나 선거관리 규정들을 막 뜯어 고치면 이건 안 된다. 정관을 막 뜯어 고치면 안 된다. 불법이다. 그렇게 7750조, 71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한인회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비영리단체법이 무효화 됩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본기자 재판 한 100번 해봤죠. 네. 돈 때문에 이놈의 매매 판사들이 사법 농단을 하여 본 기자가 그들을 그 판사 몇 사람을 연방 수사국에 고발 신고 조치했다는 앙심을 품고 재판을 하지 않는 판결문 같은 판결문도 안 내놓고 장난을 친 그런 사례 때문에 현재 LA 한인회가 적골이 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법에 있어서의 중대한 정관개정법 관련돼서 판결이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우리 미국에 있습니다. 본 기자가 미국에 와서 확인한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 그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정의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미군들은 어린이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민사법정 안에서는 몇몇 판사들이 실용 차원에서 오판을 하고 자기들을 고발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개심죄 적용하여 한인의 정관 개정 불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판사들을 볼 때 그들은 과연 법의 수의 신들인가? 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본 기자가 잭팟이 터진다거나 할 경우
나는 이 사건을 2000년으로 돌아가서 모조리 법정으로 다 끌어내서 재판할 것입니다. 지금 재판하지 못하는 이 사실 교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양 선교회 OMC 내일 모레 21일 날 이 방송할 때는 20일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 있죠. 네, 임동선 원로 목사까지 포함하여 18명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끔 접근하지 못하게끔 티아로 긴급 재판을 끌었죠. 교회 측에서 그 판결이 나옵니다. 다행히 임동선 원로 목사는 제끼고 17명 반대파 정통 동양 선교 정통을 위해서 투쟁하는 17분의 집사들 이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모를 못하게끔 해달라 그 판결이 나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시법 집회시위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그들을 보호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그들이 지나치게 종교의식을 방해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리적인 행동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판결 그 결과 지켜보겠는데 당의 팀들 본 기자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네, 광고비 몇 번 받아먹겠다 장을 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았는데 본 기자가 최근에 한번 체크업 해보니까 당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40년간 동양 선교계를 성장시킨 분들도 아닌 분들이 몇 분이 재판 비용 10만불, 20만불, 70만불 됐다 하여 자기들과 함께 공조하면서 재판했던 그 공로자들 몇 사람, 한두 사람 임동석 원로 목사 파악을 아니건 간에 한두 사람을 당회 장로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배척하는 그 행위는 잘못됐다. 본 기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회를 운영하는 여러분들 재판이 성소했다 하더라도 그 큰 교회는 여러분들 7, 8명이서 운영할 곳이 아닙니다. 함께 손잡고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분들 사랑,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저버리고 사꾼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한다면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한두 사람만이라도 다독거려서 포용하여 당회에 참가시켜 함께 교회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봉지자의 주장입니다. 네, 여기 조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 신문을 좀 살펴봤더니 우리 한국인들 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이 많은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유명한 생명보험회사입니까? 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한국인들, 네. 아들나나 딸나나 매한가지인 세상 같습니다. 어쨌든 비행기 타고 오신 우리 교민들이 미국에서 특별한 일자리를 창출 못하고 네 배우지 못한 전공 분야가 약한 곳에서 직장에서 짭을 얻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어쨌든 만수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 LA중앙일보 글자세는 이원영 기자 글입니다. 잘난 사람 못 봐주는 사회, 잘난 사람 못 봐주는 사회, 네. 사돈이 오늘 참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수 타블로. 이 문제 아시는 분 아십니까? 타블로 하니까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사람 이름입니다. 스탠포드 출신, 우리 가수, 한국에 활동하고 있죠. 이 친구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 하니까, 저 미국 어느 쪽에 사는 녀석입니다. 누굽니까? What becomes? What becomes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 스탠퍼드 대학 나왔던 타블로가 좀 수상하다 학력 이전 같다고 시비를 걸었죠. 인터넷 카페에서 이용해가지고 네 타진요 타블로야 진실을 밝히라 진실을 요구한다 그런 이름으로 타진요 팀들이 나서서 시끄럽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원영 기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사회 정말 심각하다. 타블로 논란 네 상대방 인정하지 않는 정서가 팽배하다. 그래서 이 글 속에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 지도 특히 서울